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 창조경제센터 장성현, 권양은입니다. 오늘 저희는 경기 혁신센터의 우수 프로그램인 K챔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저희 센터에는 아주 멋진 일이 생겼는데요. 기업 공개, 즉 IPO를 한 저희 스타트업 파트너가 탄생한 일입니다. 바로 네오팩트라는 회사인데요. 스마트 제어 운동기기 라팔 시리즈를 선보이며 2018년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였습니다. 2015년 K챔프 2기로 파트너가 된 후 K챔프 팀은 이들의 투자 역량에 집중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2016년에는 저희 센터 펀드인 KTDSC로부터 60억 원을, 2017년에는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50억 원을,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2018년에는 시가총액 약 1000억 원의 코스닥으로 상장하였습니다. 현재는 장중주가 기준 시총 약 800억 원의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네, 저희 경기센터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업 및 제품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K챌린지 인큐베이팅 패키지와 그리고 기업의 스케일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K챔프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이 그 트랙입니다. 그중 K챔프는 랩, 콜라보, 글로벌, 팩토리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K챔프 랩입니다. 파트너 6개월간 판교 독립실 입주, 투자, 문제 해결 지원금을 통해 엑셀러레이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 데모데이를 통해 그 성과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화면은 작년에 진행된 데모데이입니다. 두 번째는 K챔프 콜라보레이션입니다. KT와 협력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업부서와 실무 미팅을 시작으로 POC를 거치고 상품 출시 순으로 진행이 되며 필요시 KT에 직접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챔프 팩토리인데요. 양산 능력 확보에 포커싱이 된 팩토리는 자금 확보, 설계 고도화, 공장 섭외, QC, 패키징 등 각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K챔프 글로벌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의 크라우드 펀딩으로부터 타겟 국가 진출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42개 기관과 협조하여 글로벌 진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K챔프 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23.4억 원의 사업비로 매출 1,273억 원, 투자 유치 837억 원을 달성하였고, 이러한 K챔프 엑셀러레이팅은 별도 심사를 거쳐 파트너십을 맺게 됩니다. 예, K챔프 프로그램은 파트너사의 스케일업을 위해서 센터 모두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맞습니다. 2019년에는 더 멋진 프로그램으로 저희 파트너사들의 성장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